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휴식 있는 여름 보내셨기 바랍니다. 미숙 북서부가 원산지인 라츠포 소나무라 불리우는 흑송은 솔방울이 천천히 열리는 이상한 특성을 지녔습니다. 이 솔방울은 뜨거운 열에 노출되어야 비로소 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소나무는 산불이 나면 유난히 많은 새 소나무를 자라게 합니다. 우리의 능력 밖의 힘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생기는 불행과 고통의 산불들을 경험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화와 새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. 보라,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. 정녕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.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. 우리 삶의 복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, 이 순간 산불에 위험하여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